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깨형사 김종우입니다. 지금 여기 유상통 왔습니다. 유상통 와가지고 지금 오늘 랜선 특강 있다고 해서 여기 왔습니다. 랜선 특강 왔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이 시설이 이 시설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여기 전광판인데 이상 이거 몇 인치죠? 이게? 200인치. 아, 200인치라고 합니다. 200인치. 야, 200인치에서 좀 수업할 건데 좀 부담스럽네요. 아, 잘할 수 있을지. 그 카메라도 오늘 2개,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것 같습니다. 조명도, 조명이 좋으니까 피부가 이제 꿀피부가 되네, 꿀피부가. 한번 봐야 돼요. 꿀피부가 돼. 곧 있으면 설이고 이제 시험 얼마 남아가지고 멘탈이 지금 많이 나가셨을 텐데, 이럴수록 문제를 더 풀어야 돼요. 문제를 더 풀어야 합니다. 아시겠죠? 문제 꼭 푸시고,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기출을 풀어야 돼요. 기출을 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아마 괜찮은 점수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멘탈 꽉 잡으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와, 근데 시설 끝내주네요. 와, 이거 엄청 비쌌을 것 같은데. 사진이 여러분 사진 똑같은지 모르겠네요. 사진 똑같은지 모르겠어. 그 다음 여기 이따가 채팅창 할 건데, 채팅 해가지고 여러분과 이따가 소통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데 말빨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할지 모르겠네요. 네, 그래도 강의하면 또 달라집니다. 김준호 처음에는 버벅버벅 해도 강의하면 괜찮으실 거예요. 그쵸? 득보치곤 괜찮습니다. 득보치곤 괜찮으니까 여러분 믿고 수강하면 되고, 오늘 이제 암기팁, 현대 암기팁 총 공개니까. 네, 그러면 이따가 촬영하고 이따 후기 한번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따 후기 때 만나요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깨형사 김종우입니다. 네,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들어갑니다. 시작. 뭐 멀미 성악드 이미 송소총 3번 5789910.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. 네, 여러분, 이제 끝났습니다. 상당히 많은 분이 들어와가지고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. 몸은 피곤한데 기분이 좋아요. 상당히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노래가 경쾌하지 않았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한국사 강사인데 노래만 부른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. 저 한국사 전공했습니다, 여러분. 한국사 전공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을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가르쳐 주려고 제가 노래 부른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광판에서 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색다른 기분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기회 된다면 또 한번 찍고 싶고 그러네요.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, 여러분. 정말 멘탈 꽉 잡으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, 마지막까지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! 하오! 이거 김종우 탄생이야. 김종우가 누굽니까? 도끼쌤이죠? 봐봐, 이것도 도끼처럼 생겼어. 77년에 도끼 탄생인데 76년에 도끼 만행 사건. 도끼 선생님 태어날 줄 알고 북한이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켰다. 그렇게 암기하시면 여러분 쉬워요. 노량진이 쏘파니까 76년 도끼 만행 사건 암기 안 하고 욕을 암기하고 있어. 77년 이거 암기하면 제가 성대모사 좀 하거든요. 김대중.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문재인 대통령 기가 막힙니다. 과정은 공정하게, 결과는 평등하게. 암기팁 적으세요. 이미 방아트 이미 소총. 이거 잘 안 써지구나. 3번 578910. 누가 혈서 같다고. 혈서래. 오늘 혈서가 제일 웃기네. 혈서가. 모모모 모임이 노래 한번 더 해주세요. 너무 맛있어, 모모모는. 딴 거 할게요. 삼서보 고백 황전직 효궁 천국 사무봉. 나 근데 왜 한국사 강사인데 노래만 부르고 있어. 한국사 강사인데. 우드공이 좋아요, 에드원이 좋아요? 돈 많이 나온 데가 좋아요. 돈 많이 나온 데가 좋습니다. 윤쌤이 처음부터 돈 박히는 강사 싫어해요.
아, 큰일 났네. 시키겠네. 돈 받기는 강사. 에드원이 그 강사 대우는 정말 끝내줍니다. 그런 건 저 진짜 인정. 제가 이제까지 다녔던 데에서는 최고. 그리고 밥도 사줘요. 밥도 사줘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거긴 밥 안 사줘. 아, 이거 찌르면 안 되는데. 아직 계약이 오래 남아서. 필기노트 베스트셀러. 아, 저 필기노트 1년에 3,000부 이상 팝니다. 2만원이니까 6,000만원 번다고요? 네, 그러면 스파크 타겠습니까, 여러분? 아니, 그것뿐만 아니라, 아니, 얘기하지 맙시다. 책 얘기하면 내가 눈물. 눈물 나니까. 여기서 중요한 거.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. 함부로 사인하면 안 돼. 인쇄 10% 씨, 어떻게 알았어, 씨. 인쇄 10% 어떻게 알았어. 식기세척기 여러분, 무조건 사. 아, 어디 거 좋냐고, LG 거 좋습니다. 아, 한국사 강사한테 한국사 물어보세요, 여러분. 왜 식기세척기를 물어봐. 한국사 강사한테 한국사를 물어봐야지. 아, 3대 암기 팁. 동화. 그 다음, 사도하, 자, 쌍성보, 동경성, 호. 그리고, 모에미, 이겁니다. 이 세 개로 저 집 샀어요. 아, 동영이랑 파이널 특강 차이가 뭐냐? 아, 좋은 질문이네. 아, 이런 질문 아주 좋네. 동영은 문제고요. 파이널은 이제, 내용입니다. 그래서 파이널은 제가 찍어주는 거, 중요한 거. 최근에 나왔던 사료들 총정리해주고요. 그 다음 우편 영상 간단하게 찍어줍니다. 제 강의 안 듣는데 들을 수 있는 거 추천해주세요. 기존의 선생님 거 들으셔야 돼요. 지금 바꾸면 안 돼. 기존의 선생님 거 들으세요. 제 거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. 멘탈 털려요. 스타일이 완전 틀려가지고. 어설프게 들어왔다가는 털립니다. 기존 선생님 거 들으세요. 서브넷 마스크, 아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서브넷 뭐 이건 잘 몰라요. 서브넷 마스크 나 몰라. 우정사업 본부장님에게 한마디. 많이 뽑아주세요, 본부장님. 딴집열도 많이 뽑는데. 그리고 본부장님, 매년 뽑아주세요. 뭐 2년마다 뽑습니까, 사람 힘들게. 준비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매년 뽑아주셔야지, 본부장님. 뭘 2년마다 한 번씩 뽑고 말이야, 사람들이 말이야. 꼭 캡처해가지고 전해주세요. 어차피 나 공무원 될 거 아니니까. 그쵸? 내가 유권자 아닙니까? 유권자인데 뭐 한마디 해야지. 2년마다 한 번씩 뽑아야지 말이야, 사람들이. 아니, 1년마다 한 번씩 뽑아야지. 2년마다 뽑아가지고 힘들어 죽겠어. 보내야 돼, 이거, 여러분. 좋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많이 버벅된 것 같네요. 시설이 이렇게 좋은데, 버벅되면 안 되는데.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